공시진단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타큐온 뉴스 조호진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진 공시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십시오. 예, 우진은 최근에 이제 원전 테마주로 시장에 많이 알려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4월 이후로 보면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아주 기피했다가 우호적인 태도로 변환됐다는 사실 알려지면서 우진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우진이 원전 테마주 분류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원진의 이제 계측 설비를 우진이 공급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우진이 이런 이유로 이제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어제 우진이 많은 공시를 이제 발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재향 그 2대주주입니다. 우진의 창업주의 차남이 이성범 창업주의 차남인데요. 어제 이재향 2대주주가 14.77%에서 9.55%로 지분을 축소하면서 현금으로 약 96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 이제 다른 이제 친인척인 이재훈 씨도 4.1만 주, 4만 1천 주를 전량 지분을 갖고 있던 전량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조재성 임원 조재성 씨도 이제 갖고 있던 지분 6천 주를 전량 매도했다 공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주주들이 지분을 매도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좋게 보진 않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진이 어저께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공시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갖다 마련해서 우진이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맥락에서는 우진이 이제 그 원전에서 소형 모듈을 갖다 개발하는데 이 해당 자금을 쓰겠다고 이제 밝힌 것입니다. 근데 시장은 어제 우진의 이런 공시를 보고서 좀 이렇게 불안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진이 7월 달에 우진이 갖고 있던 3부토건의 지분을 일부를 매각을 해서 204억 원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까지 포함하면 300억 원이고 그리고 우진이 3부토건의 지분을 4.99%로 낮췄기 때문에 우진이 만약에 4.99% 이하로 더 지분을 매각했다면 공시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얼마의 지분을 매각을 했는지 실제 지금 갖고 있는 잔여 지분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진이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라는 점에서 시장이 좀 불안하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상 최대 2대 주주가 이렇게 대량으로 주식을 매각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친인척들도 역시 주식을 매각한 것에 대해서 시장이 불안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진은 시장에 또 주주들에게 이런 매각 사실과 또 전환사채가 어떤 이유로 이미 7월 달에 200억 원의 현금 마련했는데 불구하고 추가로 100억 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공지단의 타키온이었습니다.